안녕하십니까. 리브레 탕구 클럽 임경목입니다. 오늘은 제가 며칠 동안 또 올렸던 설문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일 먼저 13일 전에 꽤 됐네요. 최근 4구 당구에서 고점자들의 경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.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가장 재미있는 경기는 어떤 경기였나요? 를 여쭤봤는데, 300점에서 400점 경기 30%, 500에서 700점 경기 30%, 1000에서 2000점 경기 26%. 거의 300점부터 2000점 경기가 다 골고루 다 예, 재미있게 보시고 있다.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여자부 경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자 사구 당구인이 많죠.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거의 없고. 그래서 뭐 지금으로 봐서는 유튜브 당구 채널에서 거의 방송이 희박하죠. 그러다 보니까 거의 보실 기회가 없으니까 뭐 관심도가 많이 지금 떨어진 상태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복식 경기도 마찬가지고, 복식 경기도 간간이 지금 뭐 유튜브 방송에서 하고는 있지만 개인 간의 그 대결 외에 복식 경기도 극히 드물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뭐 좋은 거는 이제 고점자들 경기를 예전에 같았으면은 뭐 아우 뭐 세리만 치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그 봐오던 그런 거에서 조금 많이 벗어난 느낌. 1000점에서 2000점 경기도 재밌구나. 그다음에 500점에서 700점 경기도 뭐 이런 재미가 있구나.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올리면서 분명히 300점, 400점 그 경기 때가 제일 많이 재밌다고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제 고득점자들 경기도 많이 보시고 있다는 거.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여자부 경기와 복식 경기 이런 것도 좀, 좀 자주 보였으면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. 그 다음에 10일 전에 올린 건데요. 33분이 투표를 해주신 건데 나한테 딱한 명의 연예인과 사구당구를 칠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면 아래 4명의 연예인 중 누구와 함께 겨뤄보고 싶습니까? 이거는 뭐 당구인이든 누구든 연예인을 만난다는 거는 정말 영광이죠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 취미 생활에서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연예인들을 보게 되고, 그 연예인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한번 쳐볼 수 없을까 이런 좀 상상을 좀저 같은 경우는 해봤는데, 그것 때문에 한번 당구 수지가 그래도 나와 있는 분네 분을 한번 올려봤는데요. 뭐 1위는 역시 저도 쳐보고 싶은 분들 중에 하나인데, 신동엽 씨. 뭐 예전에 500점을 치셨다고 하는데, 지금 현재는 뭐 당구를 거의 못하시겠죠. 그러다 보니까 뭐 실력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번 쳐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고요. 이수근 씨 같은 경우는 3쿠션을 뭐 최근에까지도 계속 치고 계신 분이니까 아무래도 사구를 치시더라도 뭐 이렇게 쉽게 치시는 그런 분은 아닐 것 같아요. 그리고 탁재훈 씨, 김구라 씨, 뭐 이런 분들, 한번 좀 기회가 된다면 정말 한번 쳐보고 싶습니다.
사구당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뭐 이런 기회가 뭐 온다고 하면 당구 활성화 차원에서도 정말 예, 유익한 그런 일일 수도 있고요.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올린 것도 아, 그 쿠드롱 선수가 이제 아, 쓰리쿠션도 뭐 엄청 우승을 많이 하셨죠. 근데 이제 프랑스의 보크라인, 그러니까 알당구 리그 42, 아, 47하고 71, 그리고 원쿠션을 전문으로 하는 클럽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. 그리고 뭐 저희 같이 알당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이죠. 아, 멋진 경기력 한번 좀 예, 보고 싶고요. 또 쿠드롱 선수의 게임, 알당구 게임이 계속 올라오면은 한 번씩 뭐 저도 관심 있게 예, 지켜보고 또 소식도 전해드리고 좀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도 이제 리브레하고 보크라인 요 경기를 조금 이제 좀 많은 비중을 좀 두고 싶습니다. 그래서 우선은 이제 보크라인 라인 그리는 틀도 좀 제작을 해야 될것 같고요. 근데 뭐, 그 대신에 저도 이제 실력이 이렇게 확 늘지를 않고 있어가지고 좀 이런 거 잘해야 되는데 걱정도 됩니다. 일단 한번 보크라인 리브레 이쪽으로 저는 좀 비중을 좀 높여가고 저하고 또 마음에 맞는 분들 만나서 좀 예, 영상 계속 올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리고 최근에 예, 어제 올린 건데 지금 진행 중이고요. 당신이 사구당구 50개를 놓고 쳐야 한다면 어떤 기술이 있어야 이기는 데더 유리할까요? 요거는 제가 왜 올리게 됐냐면 최근에 이제 쓰리쿠션 치시는 형님들이 아직도 넌 쓰리쿠션을 못 쳐. 사구는 쓰리쿠션을 잘 쳐야 되는데 이런 느낌을 좀 말씀하시는데 우선 사구 같은 경우는 이제 300점까지 예전에 이제 300점까지 치신 분들이 이제 못 배우시고 쓰리쿠션으로 넘어가신 부분들이 저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모아치기, 죽여치기, 맛세이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안 배우신 거예요. 안 배우시고 넘어갔기 때문에 아직도 사구는 쓰리쿠션을 잘 쳐야 된다, 쿠션을 잘 쳐야 된다 이런 쪽으로 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고요. 점차적으로 이제 사구 뭐 채널들에서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 고득점 분들의 경기를 보시면 모아치기, 죽여치기, 뭐 맛세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구사를 하시지 않습니까? 그냥 그게 이제 알당구의 이제 윗버전이죠. 윗버전 그런 거를 이제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다시 뭐 쓰리쿠션 에서 다시 사구 쪽으로 오셔갖고 이런 것들을 좀더 배워보셨으면 하는 예, 바람에서 한번 요 설문을 한번 진행해봤습니다. 지금 현재도 28분 투표를 해주셨는데 거의 예, 모아치기를 잘 쳐야지 된다. 이쪽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저는 뭐 당구는 기술이죠, 기술. 기술이 쓰리쿠션이 까지가 이제 사구의 기술이 아니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될것 같고 좀더 이제 사구당구 깊이를 느끼시려면 몇 가지 꼭 필요한 기술들을 한번 배워보시는 계기를 좀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제가 올린 설문에 리뷰를 해봤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.